언젠간 슈퍼개미!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고평가 영역에 접어들었어. 뭐가 고평가 영역에 접어들었게? 반도체. 냉철 TV가 고평가 영역에 접어들었어. 사람들 나한테 너무 기대하는 것 같아. 기대가 크면 뭐다? 실망. 실망밖에 없다. 기대 기대가 크면 기대가 없어야 실망이 없는데 나한테 기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나 돈도 없고 그냥 평범한 주식쟁이 박씨? 노가다 가면 진짜 김씨 박씨 그래. 나 옛날에 노가다 갔는데 그 아저씨들이 막 싸우는 거야. 그때 아 김씨 그러지 마로 말리는데 김씨 이러지 마 그러더라고. 지금 인터넷에서 유행어로 좀 이상한 사람보다 노가다 김씨 막. 노가다 박씨가 그냥 주식하는 뭐 그런 거야. 내가 오늘 그래서 잘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면 착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텔레그램 형들한테 물어봤어. 일종 해피콜이지. 해피콜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발전을 하거든. 관료들이 해피콜이 없잖아. 그냥 개판인 거야. 공무원들 특히 철밥통 해피콜이 없으니까 해피콜을 했어. 지금 이 텔레그램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투표를 해라. 띠린.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지나봐야지 좀 더.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지금 뭐 장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잘하고 있다. 그럼 나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냥 꾸준히 이렇게만 하면 언젠간 슈퍼게미야. 다행히 지소미아가 잘 해결됐어. 이 기관에서는 MSCI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지수 편입 얘기거든. 그것 때문에 막 장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아니 그거 얘기밖에 할 수밖에. 그것도 뭐 영향은 있지. 그래서 지금 신흥국이 그래도 좀 괜찮. 조정 받다가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정을 딱 오다가 조정 한번 살짝 주고 다시 좀 가고 있어. 내가 조정 주고 갈 거다 생각했더니 어제 조정 주고 갔어. 나는 한 반은 항상 맞춰. 괜찮아. 뭐가 괜찮겠어? 내가 라이브 때 뭐 좋다고 그랬지? 안 봤어. 내가 안 봤어? 그냥 얘기해 줄게. 응. 반도체, 응. OTT, LNG들 지금 누워있는데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세잖아. 그것만 싹 가잖아. 그것만 세잖아. 그리고 건설주들 때문에 괴롭다고. 하, 했는데 괴롭네. 근성이지 뭐. 언젠가 오겠지. 잘 되고 있어. 또 오늘 또 반등해. 주식은행 여기까지. 할 게 없어. 이제 그냥 연말까지 기다리면 돼. 우리 뭐 리츠 들고 있는 거 있잖아. 연말에 배당 받으면 되고 내가 원하는 가격 오면 파는 거고 안 오면 들고 있는 거고 만약에 내년도도 안 가고 또 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뭐 한 4-5%씩 계속 나오잖아.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 그 엊그저께 내가 타방송에 이제 출연했잖아. 아 배당이 5%가 있어요. 깜짝 확 놀래더라고. 주식에 대해서 좀 잘 아는 형인데도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주식에도 좀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바른 투자가 좀 멀리 펄렸으면 좋겠다. 바른 투자가 펄지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야. 왜 그렇겠어? 지금 너무 작전파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벌어. 그 형들 만나면 이게 목에 힘 딱 들어갔어. 아 이거 부당하다. 왜 형들만 돈 버냐. 나같이 이런 바른 투자하는 사람들 좀 먹고 사야 될 거 아니냐. 그 형들이 좀 내려놓고 좀 주고 그냥 이런 거 조져야 돼. 금강원 아 싫어하겠다 이거. 조져야 돼. 완전 개박살 내서 못하겠다. 그 형들도 이제 바른 투자로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 이런 그 형들 안 들릴 거 아니야. 저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형들 너무 돈을 벌고 있어. 지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잡을 생각이 없어. 같이 해먹잖아. 요새 만나기 싫다니까. 오늘 주식 얘기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연말까지는 책 한 권을 그냥 씹어먹는 걸로 책으로 때우자. 내가 책 안 사잖아. 책을 내가 왜 안 사겠어? 가서 읽으면 되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책을 내가 못 사. 하나 샀다. 큰맘 먹고 샀다. 따란! 돈 있는 사람들은 사봐. 괜찮아. 정말 이 책을 읽고 투자를 한 거랑 이 책을 투자 초보일 때 안 읽었더란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 아주 괜찮은 책인데 내가 깔 거야 지금부터. 난 책을 읽을 때 그냥 다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분석하면서 봐. 버릇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 만났을 때 나 불편해하는 거야.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분석을 해. 그럼 분석만 하고 닥치고 있지. 분석한다면 또 그거 말한다? 먼저 얘기하진 않는데 물어봐. 이거 어떤 거 같아요? 그러면 그냥 예의상 있잖아.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어떤 거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아 그거의 본질적인 거는요. 사기입니다, 그거는. 값어치 없는 걸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호구들 낚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표정이 안 좋아. 안 좋아. 아, 거짓말 못 하겠어.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내 생각과 같은 점, 다른 점인데 너무 좋은 책이지.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느꼈던 거는 이 저자의 알고리즘, 내 생각하는 방식이 나랑 똑같아. 책을 딱 읽은 다음에 저는 내가 분석으로 갔다가 프로파일링을 하잖아. 이 형이 저자가 이름이 브라운스톤이야. 한국 사람이 연대 나왔대 브라운스톤인데. 뭐야 이거. 자기 이름을 밝히기 싫은 거지. 왜 밝히기 싫겠어? 내성적이라서? 너무 부자라서? 너무 부자라서? 아니야 책 제목은
5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든 재테크 고수의 실전 투자기라고 적혀 있어. 근데 이거는 뻥이지. 이건 거짓말이야. 책 내용을 읽어보면은 거기서도 거짓말인지가 나와.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이건 왜 그러냐면 출판사에서 이게 딱 먹히게끔 있잖아. 우선은 썸네일이라고 보면 돼. 썸네일이 확 끌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49억을 50억으로 만든 재테크 고수 이러면 이건 안 먹히잖아. 근데 500만 원으로 하면 왜 500만 원? 그러니까 50으로 하지 그래. 왜냐면 나는 처음에 주식 계좌 튼 게 50이었어. 그리고 노동으로 번 게 거의 없어. 그러면 50만 원으로 뭐 지금의 뭐 딴 거 뭐 부동산 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나는 그게 크면 5만 원으로 하지. 그런 건데 이거는 그런 거야. 의미 없고. 13,800원이야. 나 부들부들 떨었잖아. 자, 읽어볼게. 다 읽을 거야 이거. 이걸로 내가 볼 때 유튜브 끝났다 이거. 머릿말이 원시 본능에 사로잡혀 가난하게 살 것인가? 부의 본능을 깨워 슈퍼리치로 거듭날 것인가? 부의 본능을 깨워서 언젠가 슈퍼개미로 거듭. 이게 똑같네 나랑. 나는 동갑 내기 아내랑 8년 연애 끝에 결혼해서 월세 20만원짜리 신혼살림을 시작했대. 그리고 혼수도 폐물도 없고 전세보증 해가지고 500만원으로 시작했대. 그러니까 시작할 때가 500만원이었던 거야. 결혼했을 때가 500만원인데 보면 연대 경영학과 나왔대 이 형이. 그리고 대학원을 재무관리까지 했대. 그건 좋은 직장 다녔겠지. 이거 직장 다녔다고 해. 직장에서 번 돈을 갖다 계속 막 투입한 거지. 시작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실제로 50억 더 될 것 같아. 내가 딱 분석하잖아? 이거 저자가 보면 또 깜짝 놀란다. 이 저자가 내 방송을 볼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한 98% 9% 되거든. 깜짝 놀랐는데 나이 내가 맞춰볼게. 6, 5년생 앞뒤로야. 조국 형이나 자기너는 또래야. 딱 느껴져. 경상도 뭐 대구나 거기 출신이고 이 형님이 또 카페에다가 막 글을 써. 내가 좀 읽어봤어. 되게 재밌게 쓰더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쾌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깜짝 놀랄걸? 사람 너무 시니컬하고 뭐랄까 요즘 말하는 꼰대 같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럴 거야. 까칠할 수밖에 없어. 이건 내가 만약에 범인이다. 금방 잡지. 우리는 절약을 생활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재테크 공부를 하고 투자를 위해 발품을 팔았대. 그러니까 부에 대한 그 욕망이 있는 거야. 난 부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사신 거지. 근데 버리로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를 했겠어? 투자를 열심히 한 거야. 이분은 예금으로는 택도 없다. 투자를 해야겠다. 그럼 투자 뭐야? 주식. 하고 부동산을 병행했겠지. 그러다 어느 날 총자산이 50억을 넘었대. 큰 부자들이 보면 50억 뭐 50개 보일지 몰라도 사실 50억이면 이제 경제적 자유를 독립한 거잖아. 맨 땅에서 이런 경제적 꿈의 완성이다. 사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 그렇잖아. 우리 그 형님들 나랑 친하게 자전거 타는 형님들 뭐 사업해든 투자 안 하고도 막 100억까지는 막 가시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금수저가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다가 이제 평소 직장 생활 지긋지긋 하다가 42살에 42살이면은 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을 때네 캐나다로 떠났대. 딸아이 교육을 위해서 떠났대. 대략 딸아이가 아마 초등학생쯤 될 거야. 그 왜 떠났겠어? 공부하러.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딸 하나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 집 같은 전략을 못 써. 우리 막 애들 어떻게 명치 니키 때리고 막 하면서 막 하잖아. 아주 그냥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었단 말이야. 공주님 전략을 썼을 거야. 공주님 전략에 그 맹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이런 상황이면 공주님 전략밖에 못 써. 우리도 다람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뭐 그래봐. 그럴 수밖에 없어. 딸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대. 왜 그랬을까? 딸이 아마 한국 교육 시스템에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문제가 있었을 거야 아마. 또 깜짝 놀란다 이거. 그리고 이제 돈을 벌고 간 거야. 우리도 뭐 부자는 아니지만 아껴 쓰면 되니까 그냥 여기서 뭐 그냥 지쳤을 거야 분명히. 지쳐서 이제 간 거야. 맛집 탐방하면서 놀았대. 일을 더 했다면 재산이 조금 더 늘었고 뭐 사회적 지위도 얻었을 텐데 빠른 은퇴 덕분에 딸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우리랑 똑같네. 빠른 은퇴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고 재산이 조금 더 늘지 않고 많이 더 늘었겠지. 그리고 딸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누적된 거지. 딸은 이제 원하던 전문직에 종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대. 변호사 아니면 의사야. 변호사 아니면 의사야. 캐나다 가서 했으면. 직장생활 할 때 부정맥으로 고생했대. 왜 그랬겠어. 열심히 일한 거지. 그러니까 뭐를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게 나랑 완전 다른 거네. 난 뭐를 해도 열심히 안 하잖아. 대충 하잖아. 근데 그만두니까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대. 일할 때 힘들었던 거야. 알잖아 직장생활. 자기도 알아 몰라. 어땠어 일할 때? 힘들지. 힘들었지. 나랑 결혼할 거 어때? 좋아. 좋아? 앞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살짝 얘기해 버린다. 좋아요. 좋대.
들리네. 안 들릴 줄 알았는데. 남들보다 빠른 시기에 은퇴했대. 42살이니까 그냥 나도 내가 30대 초반에 은퇴를 했잖아. 근데 나는 17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뭐 이 형이랑 비슷하네. 시간이 많다 보면 나이 들어 부부가 온종일 있으면서 갈등을 겪는 친구 부부들과는 많이 다르대. 안 싸운다는 얘기야. 우리 싸워 안 싸워? 안 싸우지. 야, 돈 있고 시간 있고 맛집 찾아 캐나다에서 놀러 다니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 나는 피자 먹을, 아니야 난 짜장면이야. 그럼 싸우겠어? 그런 일은 없어. 이만하면 소시민들에겐 꿈의 삶이 아닐까 싶다. 저 뭐 우리 소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린 꿈의 삶일 수도 있어. 자기 맨날 불평불만 하지만. 불평만 없어. 안 해. 응. 잘하고 있어. 나는 넘치는 재산보다 내가 꿈꾸며 이루며 사는데 필요한 부를 이루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한대. 여행철 씨 보고 쓴 거 아니야? 뭐야. 그것보다 더 먼저 썼네? 이상한데. 이 정도 재산이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제 재산을 모으는데 집착하지 않는다. 그만하자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아니야.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근데 예전같이 형님이 막 그렇게는 안 하겠지. 열심히는 하되 요령껏 하겠지. 연륜이 쌓이거든.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65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살이잖아. 이때 형들이 투자해서 가장 빛났대야 오히려. 연륜이 쌓였어. 이제 경험도 쌓였어. 이제는 안정적으로 가. 그래서 최근에 아마 잘 되고 있을 거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뭐 연어 부화장 있었는데 연어들이 뭐 본능적으로 해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 본능을 깨면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오, 인문학적인 얘기 나왔다. 그래서 부의 책이 부의 본능인가 보다. 본능적이요. 이거 인문학 책이네. 인문학 책이 말이 되지. 뭐 주식 이렇게 따라해서 뭐 돈 버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돼. 이건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뛰어나고 돈 받을 점이 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돈복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뭐 지식이나 운, 외부 요인으로 돌린다는데 자기가 볼 때는 뭐 이런 본능과 심리 이런 거다. 뭐 맞는 얘기. 내가 또 그런 얘기 하잖아. 본능을 극복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돈복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그래. 금수저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닌겐들은 재테크를 실패하게 딱 알맞게 타고났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재테크에 실패한다. 난닌겐이 돼야 돈을 번다는 거야. 그래서 닌겐같이 살지 말고 난닌겐이 되는 요 길을 제시하는 책이야. 요게 오늘 머릿말. 끝났다. 머릿말 끝. 사실 요만큼만 읽어도 돼. 아니 뒤에 또 좋은 내용이 있어. 내가 이게 저자를 좀 분석하자면 이 형님은 586에 보수주의자예요. 이 정도면 가스통 할배 수준인 거야. 이 정도. 적폐. 완전 적폐에다가 딸 하나인데 밖에서는 냉정하고 아주 까칠하지만 집에서는 아주 그렇게 한없이 민주적인 그런 분이지. 장인어른하고 반대네. 아버님 밖에서는 이렇게 아주 좀 민주적이다. 집에 오면 완전 폭군이잖아. 이게 정반대네 진짜로. 진짜 정반대야. 그리고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주식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주식에서는 아픔도 많았을 거고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왜 그렇겠어? 열심히 하잖아. 주식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근데 부동산을 열심히 하면 사이클을 알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 거기다가 이 형 빠따도 세. 배팅력도 세. 부동산으로 아마 큰 저거를 땡겼을 거야. 주식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은 성과가 안 났을 거야. 그리고 아픔도 좀 있었을 거고.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 또 깜짝한다. 끙끙끙 나는다. 그리고 거주지는 이 책을 보면 강남 살 것 같잖아. 아니야. 뭐 과천이나 분당 그런 데 살고 있어. 서울 남부권. 일산 사는 사람 다 제게 절대 일산이나 이쪽은 아니야. 왜냐면 586 중에 이렇게 좀 성공하신 분들 중에 경기도 사람이 일산 아니면 분당이거든. 근데 왜 일산은 제일 하겠어? 부동산 아는 사람들은 일산에 집을 안 사. 그리고 자가주거 할 거란 말이야. 100%야. 그럼 분당이나 뭐 과천이나 이런 외곽 쪽에 있을 거야. 거기다 이 저자가 말랐어. 어떻게 알아? 보면 그냥 딱 그냥 말투 딱 보면 그거 못 느끼냐? 키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말랐어. 뚱뚱할 수 없어.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고 좋은 차를 탄다든지 뭐 운전을 막 많이 하지 않을 거야.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밖에서 보면 그냥 동네 586 아저씨같이 딱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 100%야 100%. 딱 보면 알아. 글만 봐도 알아. 그 뒤에 넘어가지고 그 사람의 딱 이미지가 딱 나중에 이게 못 나타난다고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딱 얘기해보면 냉철 얘기하는데 그대로 그 사람이 딱 나오거든. 못 나타나는 거야 이제 자기 이제 정체가 나타나면. 책만 봐도 다 맞히잖아 체형에서부터. 이제 뭐 다 나왔네. 고학력자에다가 투자로 돈 벌었으면서 분당 살면서 한 60년대 중반생이면서 실제로 만나면 까칠한 사람. 딱 만나면 바로 너지 너 브라운스톤이지 딱 깜짝은. 어? 자 다음에 할 얘기는 이거야.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없어. 내가 금수저 지금 몇 번째 얘기해. 무조건 금수저 자동으로 나와야 돼.
야 벌써 이거 시간 다 됐다. 야 이거 유튜브 이렇게 꿀이네 이거. 요만큼 했어 요만큼. 그래서 이걸로 내가 볼 때 한 2, 30평도 뽑아낼 수 있겠다. 너무 지겨우니까 10평만 뽑자 이거. 이렇게 날로 먹어야지 이거. 너무 뭐 유튜브도 힘들고 열심히 하면 그럼 지치는 거야. 우리가 재밌잖아.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어. 이거 봤어? 아니. 시간 할 때면 자기 책 읽는 거 너무 싫어하더라. 시간이 없어. 웹툰 볼 시간은 있고? 응.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 타임이 없어.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선수치면 내가 할거 없어지잖아. 재미없어. 갑자기 내가 욕구 뚝 떨어졌어. 그럼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